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 형이야 이럴 때가 있었어 내가 이럴 때가 있었어 야 이럴 때는 진짜 내가 제가 헤딩 뜨면은 22명 다 보고 내려왔을 때예요 와 공중에서 그럴 때 몸이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 몸을 어디서 찾지? 아 이거지 이거는 나올 수 없는 몸입니다 포항의 F5 시절 자 여기 김영일 아유 주장 완장을 차고 싶은데 황재원 선수 요 김 뭐였지? 병준이 형 노병준 아, 노병준 어 김영일 김재성 신화용 또 신화용 코치는 이제 안산 골키퍼 코치로 갔다는 네 그런 어.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몸 봐라 이거 이게 언제야 이게 2009년 아 9년 아니면 8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어. 와 이 몸도 몸이지만 헤어스타일이 아 이거는 여기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찍기 전에 만져주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이 헤어스타일 자체가 이게 우리 와 이 있지 이 머리 있지 어 형이 제일 세련됐네 그래도 그렇죠 이재영 씨는 그래도 아 갑자기 기억났는데 이때 이거 끝나고 이게 저희가 이런 뭐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어. 끝나고 그대로 다른 이거 갈아입고 클럽 갔어? 아니 아니 낮에 찍어가지고 시내 나가서 밥 먹고 온 적 있어요 지우기 아까워가지고 와, 어? 아 내년엔 또 이런 모습으로 어 그리운 시절입니다. 이야, 한 13년 전이네. 20대 시절이네. 20대 그렇죠. 시절. 자 K리그 다 끝났네요. 올 시즌 FA컵 K리그 뭐 다 끝났고, 아 일단 우리가 주말에 정말 재밌는 두 경기가 열리면서 와 이거 참 역대급인 것 같아. 아 제가 토요일 날 경기 보고 와 이거 역대급이다. 일요일 날인데 일요일 날 경기도 보고 와 이거 뭐야 이것도 아, 역대급이네. 진짜. 아 아니 우리가 4-3 게임을 그래도 얼마 전에 봤잖아 광주 네, 서울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세 골 먼저 들어가고 네 골이 연달아 들어가는 경기를 뒤집는 거기에 묘미가 있었다면 이거는 계속 퐁당퐁당이니까. 늘면 따라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했다가 결국에 또 는 팀이 느니까 또 맨 처음에 넣었던 팀이 전남이 와 그러니까 이게 대구 홈팬들은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다가 결국엔 좀 안심을 삼켰는데 최초의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더라고 2부 리그 최초의 FA컵 우승 1차전 패배팀이 최초로 경기 그 전적을 뒤집어서 FA컵 우승 와 이게 정말 네, 전남으로서는 굉장한 성과를 네, 올렸고 이 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그 공식 기자회견이 다 끝나고 전남 드래곤즈의 이제 대표님과 네. 어, 구단 관계자분이 또 오셔갖고 어,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도 약속을 약속. 하시고 어, 좀 이제 어, ACL도 나가니까 어, 또 좀 적극적으로 구단 운영을 하겠다 좀 잘 좀 어, 부탁드린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뭔가 큰, 그래도, 어, 긍정적인, 어, 또 오늘, 이날 경기 결과로서 긍정적인 또 이제 한 시즌이 되겠구나. 뭐 지켜봐야죠. 일단. 내년에 이제 ACL에서 전남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정말 기대하면서 또 내년 시즌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ACL, 뭐, 홈앤어웨이는 아니지만, 아쉽게도. 뭐 코로나의 영향으로 만약에 홈앤어웨이였다면 이제 그 원정 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워. 아 전남까지 가는 거 자체가 어려움이었는데. 지옥의 원정을 맛보게 해줄 수 있었는데, 응 막 불이 남이란 것처럼. 아 또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아닌 게 될 수 있는 중립 경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어쨌든 경기 한번 좀 되짚어 볼게요. 자 초반엔 대구 분위기였어. 어, 대구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공격을 뭐 라마스가 막 오른발로 막 슈팅 한번 때리고 막 이러면서 어, 좀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와, 이 변수가 너무 경기 초반 그 24분 만에 변수가 나오면서 아, 이게 진짜 아, 묘하게 흘러가게 됐는데 자, 홍정훈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퇴장 VAR 판독 끝에 퇴장 명령을 받았는데 사실 경기를 다시 한번 내가 집에 와서 보면서 그 전 코너킥 상황에서 네. 세징야가 올린 거를 그 박준혁 골키퍼가
에드가가 헤딩한 거에 바누가 크게 되면서 골대를 넘어가는 걸 쳐냈거든. 네.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아 잡지 왜 쳐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쳐냈기 때문에 코너킥이 나왔고 다시 그 코너킥에서 홍정훈의 퇴장이 이제 야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박준영의 그 펀칭이 아 좀 전남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 퇴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고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몸싸움 과정에서 고인 아니면 이렇게 뿌리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멀리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 아... 이게 가까이 있었으면 이렇게 뿌리치고 끝났을 텐데 이 거리 안에 안 들어오니까 사정권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멈추게 크게 나간 거지. 아 그러면서 저도 VGL을 다시 보니까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명백한 예, 퇴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쉽게도 홍정훈은 퇴장을 당했고 대구 팬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 홍정훈 선수에 대한 뭔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팬들도 많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아, 큰 경기마다 뭔가 이런 좀 아쉬운 장면들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아, 좀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리기 시작한 그런 뭐 여론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도 퇴장 이후에 아, 급격하게 무너질 줄 알았던 대구인데 또 그렇게 막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치. 첫 골이 그래도 전남의 첫 골이 나왔어요. 선제골이. 네, 그 첫 골도 굉장히 또 이제 짬새있게 그 정재희가 또 선발 출전 제대해갖고 선발 출전을 했는데 정말 제목 이상을 또 해주면서 네, 멋진 크로스를 올렸고 박찬호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4백, 3백 선을 그 뒷공간을 찔러주는 침투 패스도 정확했고요. 정확했지. 저 그 패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가 긴 게 아니었거든. 그니까. 중앙선 넘어서. 예, 근데 거기서 이렇게 토크로 딱 찍어줘갖고 그 사이를 공간을 찾아갖고 거기다가 딱 찍어주는 거 보고 놀랬고 크로스 질도 완벽했어요. 예, 컷백이었거든요. 그치. 발목만 탁 꺾어가지고 내주는 크로스의 질을 보면서 아, 전남이 정말 이런 공격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새삼스럽게 한번 놀랬던 장면입니다. 우리 항상 전남의 질식 수비만 봤으니까 시즌 내내. 근데 아. 그런 공격력이 나올지는 정말 정말 대단했죠. 첫 번째 골 자체가.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아, 대구가 이렇게 좀 무너지지 않을까. 저 진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생각했는데 대구는 역시 세정야가 있었어요. 그 장면 보시면은 이게 그 수비가 앞에 있었어요. 앞에 있었는데 왜 더 타이트하게 안 했냐면은 저도 수비 입장이니까 아는데 공을 이렇게 떨궈 놓고 헤딩으로 떨궈 놓고 이거를 몸을 쳐서 때린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동작이에요. 세징야가 그 동작을 했으니까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 동작에서 슈팅이 나오면은 거진 볼이 뜨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나가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수비도 그냥 이 쉽게 그냥 내가 수비가 앞에 있으면은 브루킹 상황에서 무조건 그냥 내가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볼은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판단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와. 역시 세징야는 세징야라는 거를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구슈팅도 보고 그것도 되게 그것까지 연결도 굉장히 좋았던 게 후방에서 길게 날라온 걸 에디그가 떨궈주고 라마수가 잡아서 세징야한테 주고 세징야가 이제 단독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징야의 골스 레귤레이션 정말 끝에서 끝까지 대구 서포터스까지 달려가면서 이제 우통을 벗고 포효를 하는데 분위기는 정말 다 올려놨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첫 골 퇴장도 당했겠다. 첫 골도 먼저 실점했겠다. 했기 때문에 세징야는 뭔가 의도적으로 그럼요. 벗어야겠다. 그래서 분위기를 뛰어 올려야겠다. 네. 우리 홈팬들 꽉 찼으니까 네. 골 넣자마자 그 전남 진영에서도 처음에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한번 하더라고. 네. 아 멈췄어. 근데 안 했잖아. 가서 하려고. 아 전략적이었어. 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뭐 결과적이지만은 뭐 졌지만은 결과적으로 패했지만은 그래도 계속 퐁당퐁당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을 좀 약간은 좀 맥빠지게 대구 입장에서는 실점을 했는데 아쉽죠.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 골키퍼, 이 코너킥 대구의 골키퍼가 조금 저는 아쉬운 판단이 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코너킥 계속 길게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골키퍼면은 미리 예측도 중요하지만은
코너킥이라는 그 자체가 세트피스 자체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매번 길게 올릴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좀 짧은 코너킥을 미리 좀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일단 그 홍정훈 퇴장 이후에 김진혁이 내려갔지만 굉장히 그런 이제 크로스 상황에서 불안감을 노출을 하더라고. 그리고 아 오늘 대구가 조금 수비가 좀 불안불안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뭐 굉장히 7점 이렇게 쭉 나왔고 그다음에 대구 입장에서는 이제 최원 골키퍼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즌 내내 이어져 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선방을 해내고 막아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 모습 때문에 신뢰를 그래도 받은 최원 골키퍼인데 또 이날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두 번째 골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반으로 접어들죠. 네, 후반에 접어들어서 이제 에드가의 득점. 아, 에드가는 뭐 돌고래야 그냥 너무 타점이 높아. 에드가랑 이렇게 경합 공중골 경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이 시절이면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시절이면 항상 뭐 다 자신 있었으니까 나 말고 21명이 다 밑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아, 이 시절이 아닌 이상은. 정말 힘듭니다. 아니, 아, 누굴 정태욱을 올렸죠? 정태욱 선수가 올려줬는데 그거 진짜 보고 올린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올려놓고 알아서 해줘 크로스였거든요. 와, 그거를 정말 이렇게 막는데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아, 너무 잘 올라왔어 크로스가. 정태욱도 내가 다리 기니까 난 살릴 수 있어. 그냥 올렸는데 왜냐면 정태욱 스타트가 늦었거든. 막 네. 근데 에드가 그걸 찍어버리더라고. 에드가가 있으니까 정태욱도 그런 크로스를 믿고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정말 에드가의 이 타점 높은 헤딩은 아 정말 이 대구의 또 막 이 분위기를 또 한번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골 또 원더골이 남았는데 또 쭉 또 롱볼 이 패스가 롱패스가 딱 들어왔을 때 김재우 선수가 또 클리어링을 했는데 하필 그게 또 가운데로 갔기 때문에 올렉한테 이제 또 다이렉트 슈팅의 기회가 나왔고 워낙에 또 잘 찼기 때문에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더라고. 그 궤적으로 와, 이 발등에 맞는 순간 골이더라고요. 이건 골이지. 탕 골이더라고요. 거기가 맞는 순간 조용해졌어. 네. 대박이 바로 아니 눈 맞자마자 들어갔는데 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이거 어떻게 막어. 와, 그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득점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난 이걸 묻고 싶었어 오늘. 네. 또 우리 국가대표 센터백 출신으로서 그 김재호의 수비 김재호도 이제 골이 들어가는 순간 완전 자책을 하면서 들어누르고 바로 예, 바로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김재호의 그런 클리어링이 약간 다소 어색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이 롱킥이 나올 때 장면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정태욱 선수는 벌써 롱킥이 나올 때부터 몸이 이 스텝이 업 스텝으로 이제 벌써 본인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 김재호 선수는 그 스텝이 아니고 옆에 멘트를 신경 쓰라고 이렇게 전방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킥이 날라오니까는 정태호 선수는 옆으로 스텝을 밟고 있었으니까 나가면서 헤딩이 되는 홈이었고 김재호 선수 이루고 있다가 돌아 뛰려고 하니까는 스텝이 엉켰고 그 사이에 공은 왔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돌리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에 어떻게든 맞았는데 이게 리턴이 된 거지. 그러니까 리턴하는 네. 그 골이 돼버려서 그 전에 좀 몸의 자세를 정태혁 선수처럼 옆으로 돌리고 같이 이렇게 왔다면은 이거를 뭐 사이드로 건넬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게 본인이 자책할 수 없는 네,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뭐 골 들어가자마자 뭐 김정수도 바로 뭐 누워버리고 네.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게임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 사실. 그 또 따라가더라고 이게. 그것도 되게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당탕탕식으로 들어갔잖아. 세 번째 골 대구의 세 번째 골. 박준혁 골키퍼가 이것도 전남 수비수가 헤딩으로 클리어링 한다는 게 잘못 맞고. 맞아요. 골단으로 막 빨려 들어가려고 하니까 박준혁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쳐내도 아 몰라 사실 모르겠어 뭐 아, 그거는 다 했겠지만 네, 그거는 뭐 수비수도 머리에 맞고 뭐 골대로 들어간 것도 뭐 엉당탕탕이니까 맞고 고운 거고 박준혁 골키퍼도 본인도 최대한 막으려고 그치. 한 거고 그게 또 그러면 또 찌바사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치마사도 막 욕이 막 허벅지만 어, 막 말도 안 되게 막 뭐 무릎도 아니고 인사이드도 아니고 그냥 어디요? 예, 네, 허벅지에 그냥 허벅지 툭 넣는데 이렇게 붕 노빈돼 가지고 꼴대 박고 들어가고 아 이런 꼴이 우당탕탕 꼴입니다. 우당탕탕이지. 또 그 와중에 세징야는 잠깐 넣을 수도 있는데 쭈바샤 모르니까 해줘야지. 그 업사이드 판정 받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이게 본인이 괜히 건졌다 없애야 될 수 있으니까 기다렸어. 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이제 또 축구머리 네. 센스 있는 거죠. 센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3대3이 됐고 나도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그렇지, 저는 이제 끝! 이제 끝날 줄 알았어. 더 이상 나올 거 없다. 이제 끝. 대단한 골이 나오더라고. 근데 와, 그 연결 과정도 와, 이 발로틀리 그 다음에 사무엘이 리턴을 내줬나? 또 정재가 또 오른발잡이 정재가 거기서 페이크를 준 다음에 와, 왼발로 또 때렸는데 그게 또 구석으로 빨려더라. 그러니까 이 경기가 역대급이라고 다 역대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와.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아, 한 시즌에 많은 경기가 있지만은 이런 경기를 선수들이 자주 보여준다면은 캐리그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제3자는 너무 재밌었는데 그런 이제 해당 팀의 팬들은 너무 힘들었겠지 결국엔. 분위기가 정말 오락가락했으니까. 이게 FA컵이 제일 바빴던 거래. 트로피가. 전남 갔다 대구 갔다 전남을 갔으니까 FA컵도 많이 고생을 했고. 역대급 경기로 전남은 승리를 거두고 역전으로 FA컵 트로피를 가져가면서 통산 네 번째 FA컵 우승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또 확보를 하면서 또 대대적인 또 투자까지 약속을 한 전남이라 전남의 다음 시즌 행보도 유심히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날 또 대단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너무 재밌는 경기를 봐가지고 아 일요일 경기까지는 그렇게 재밌는 경기가 솔직히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왜 그러냐면 1차전 때 강원이 솔직히 말하면은 본인들의 축구를 못했어요. 그리고 대전은 본인들의 축구를 뭐 어찌됐건 꾸역꾸역 이끌고 1차전을 마쳤어요. 뭐 승리를 했으니까 일단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전도 뭐 그렇게 좀 뭐 피 튀기는 승부는 되겠지만은 한 골 1대0 내지 뭐 2대1 그러니까 한두 골 그 정도의 경기로 그냥 좀 그 토요일날 경기보다는 좀 그렇지 다운된 분위기의 경기를 보이지 난타전은 않을까 난타전은 아니었고 난타전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와 일요일 경기를 보고 나니까는 토요일 경기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요일 경기도 정말 박진감 놓쳤습니다. 아니 또 강원도 뭐 최용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좀 잠그고 카운터 어택을 하는 축구를 보여줬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골 터뜨릴지는 몰랐거든 사실. 예상을 잘 안 했어. 그렇죠. 최용수 감독이 부임하고 일단은 실점률을 줄이기 위해서 뒷라인의 무게를 엄청나게 두구선 경기를 하는 스타일을 보여주었죠. 일단 그래서 이것도 살짝 되짚어보자면은 첫 골은 또 대전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도 원더골이었고. 아 진짜. 아니 그렇게 또 빨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첫 골을 대전이 넣고 아 이거는 대전이 너무 유리해졌는데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또 눈 한 다섯 번 깜짝이니까 세 골이 들어가 있더라고. 자책골 김대원의 돌파에 의한 자책골 이지솔 그리고 또 두 번째 골은 임채민의 헤더. 아, 그것도 이제 필요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국영 또 시즌에 또 방점을 찍는 또 한국영의 세 번째 골. 그리고 전반이 끝나면서 전반 스코어를 보아 3대1 그리고 이제 후반에 황명기까지 대전이 파상 공세를 할 때 또 역습으로 황명기까지 득점을 하면서 또 최용수 감독의 용병수 교체 용병수를 또 적중을 했던 경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차전 때. 1차전 끝나고 이제 마사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격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강원 선수들의 마음을 들쑤셔 놓은 게 아닌가. 강원 선수 1차전을 본인들의 축구를 못하고 힘으로케 있는 상태에서 마사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함으로써 선수들이 열받았대요.
아 네. 직접? 열받았대요. 선수 피셜? 네. 어. 선수 피셜. 개빡쳤답니다. 네. 그래갖고 야 이거는 보여주자. 더 들끓겠죠. 아 팬들은 좋지요. 그럼 당연히 인터뷰가 있어야지 뭐.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오 재밌겠네? 라는 생각은 팬들은 들었지만은 이 선수들을 너무 들끓게 만든. 그리고 강원 입장에서 보면은 잘 때려맞았어요. 먼저 실점을 잘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때려맞았대. 그래서 어쨌든 강원도 승리를 정말 극적인 잔류에 성공을 했지만 대전 입장에서는 좀 강원한테 있었던 게 대전한테 없었던 거를 하나 꼽자면은 뭔가 이제 베테랑의 힘. 네. 강원은 뭐 임채민 또 한국영 이런 또 걸출한 또 베테랑 선수들이 있으면서 역할 또 이상으로 해줬고 근데 뭔가 이렇게 5분새에 세 골을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좀 흐름을 좀 끊어줬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저도 똑같은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이 대전과 강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팀의 구심점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강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임채민 한근 선수가 팀에 애정이 있는 선수고 그리고 올 시즌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즌을 보내면서 임채민 선수는 교통사고에 뭐 부상까지 오고 그리고 뭐 경구 누적으로 중요한 경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 좀 많이 힘들었을 시즌이었고 한규현 선수도 뭐 발목 인대 파열에 뇌진탕까지 겪으면서 뭐 베테랑 선수들이 본인들이 팀에 해가 된다는 느낌까지 받으면서 올 시즌을 쭉 이끌어오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 정말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할 때는 본인들이 주연이 돼가지고 꽃을 피웠다는 거를 정말 감명깊게 봤고요. 대전은 그렇게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 없었다는 게 대전으로서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대전이 먼저 선제골을 넣고 나서 그 분위기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경기장 안에 정말 경험이 많은 선수가 있었더라면은 뭐 물론 이용희 선수도 경험이 많은 선수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었더라면은 아마 1대1 상황까지 모르겠어요. 1대1이 됐을 때도 이지솔 선수가 뭐 자책골을 넣고선 1대1이 됐을 때에도 경험 많은 선수가 있었더라면 아마 그 분위기를 빨리 탈피하고자 뭔가가 나왔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어떻게 해서라도 네, 선수들 뭐 진짜 큰 소리로 뭐 욕을 하거나 좀 더 강하게 애들을 어린 친구들 좀 더 정신을 집중시키는 그런 행동이 나왔을 법한데 대전에는 그런 선수들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실점을 하고 본인들도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 임채민 선수를 후리로 놔두고 임채민 선수가 득점을 하고 임채민 선수가 득점 후에 대전 서포터즈 앞에서 대전 골대 앞에서 정말 크나큰 표를 하면서 길을 다 죽여놨고 그러니 뭐 대전으로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경기력을 바꿀 수 있는 팀의 베테랑적인 선수가 없으니까 경험한 선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골까지 먹고 그러면서 훅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경기가. 2대1 임채민 골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대전이 더 유리한 거잖아. 그럼요. 원정 골을 넣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분위기가 또 너무 쫓기는 입장이 너무 크게 들었나?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 교체에서도 이런 시간 너무 빠르게 선수를 잡아야 되니까는 후반전에 좀 많이 빠른 선수 교체를 단행하면서 이제 후반전 경기가 이제 뭐 10분, 20분 남았을 때 선수들은 이제 뭐 근육 경련이 온다던가 아니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를 그때 못 바꿔준 게 좀 더 따라가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전은 정말 1부리그 올라가면 통 큰 지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내년 시즌 다시 한번 2부리그에서 K리그 1으로의 승격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될 입장이 됐고 뭐 강원은 초강수를 뒀잖아요 사실 감독 교체. 그러면서 이제 최용수 감독을 영입을 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빛을 발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래서 축구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강원, 대전, 그리고 전남, 그리고 대구 팬분들은 정말 성당과 지옥을 막 오간 하루였겠지만은 이 나머지 축구를 좋아하는 K리그 팬분들은
시즌 내내 이런 경기가 꾸준히 나와야지. 나왔으면 더 많은 팬들이 좋아할 거라는 좀 생각을 좀 들게 만든 한 주말이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두 경기에는 좀 뭔가 우리 인생이 담겨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올 시즌 K리그 이야기 이걸로 마치겠고 다음 시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